미디어 선교사 미선이를 찾아서. 미디어 선교사 미선이를 찾아서 목요일은 미선이를 만나는 날, 일명 미선이 데이. CBS를 통해서 주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동반자죠. 미선이를 찾아서 홍아영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흥 많은 언니, 아름답고 착한 언니, 홍언니, 홍아영 리포터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코로나도 다시 유행을 하고 있고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맞아요. 근데 되게 기분이 좀 그래도 좋았던 건 아침부터 코로나 때문에 좀 다운된 것도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갑자기 햇살이 이렇게 쫙 비춰가지고 아, 여러분 만나러 가는 시간이 좀 더 이렇게 밝혀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오늘 밝게 시작해볼게요. 알겠습니다. 27번째 미선이는 어떤 분일까요? 대구 CBS의 당신과 찬양을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분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목소리로 확인하시죠. 아영 씨, 그런데요. 네. 이분이 굉장히 멀리 살고 계신다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니, 얼마나 멀리 살고 계시길래 원래는 찾아서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가. 그쵸. 한 3시간? 3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 요 정도 거리에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그럼 어떤 분인지 여러분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 얼른 목소리로 만나볼게요. 호반의 도시 강원도 춘천의 서면에 위치한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때로는 귀와 입이 되어주는 2년차 요양보호사 석병훈입니다. CBS와의 인연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춘천의 CBS 방송국 건립을 위해서 벽돌 쌓기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장에 얼마씩 헌금하는, 그게 아마 계기가 된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시니어 프로팀 협찬하게 된 동기는 요양원에 취급하다 보니까 이걸 여러 곳에 또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업체 사장님한테 부탁을 한번 드려봤죠. 흔쾌히 허락을 해줘서 이렇게 협찬하게 되었습니다. 네, 27번째 미선이 석병훈 집사님입니다. 호반의 도시 강원도 춘천으로 시작하시는 소개가 아주 인상적이네요. 3시간 30분 정도가 맞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호반의 도시 강원도 춘천 이렇게 지역 이름을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이 춘천이란 도시의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말 강원도는 강원도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산 풍경도 절경이고요. 맞아요. 또 그 아래에 막 흐르는 소양강이 막 워낙 아름답다 보니까 더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또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춘천하면 좀 아련하게 떠오르는 풍경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노래 아세요? 춘천 가는 기차. 아... 모르겠어요. 아, 저도 검색해보고 배워왔어요. 아마 근데 들으시는 분 중에 아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춘천 가는 기차라는 노래도 있고요. 또 강원도 쪽에는 군부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군 복무를 강원도에서 했던 분도 많으실 거고 네. 지금 자녀분들이 강원도 쪽에서 군 복무 중이시라면 오며 가며 춘천을 안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춘천하면 뭐 먹을 것도 참 많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닭갈비도 많이 얘기하고 네. 막국수? 막국수. 닭갈비에 네. 막국수. 11시 37분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굉장히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아, 여러분 중에서 며칠 전에 이 단백질 쉐이크를 받았다고 사진 찍어서 인증해서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당찬에 이렇게 상품 협찬으로 함께해 주시는 석병훈 집사님이 바로 오늘의 미디어 선교사 미선이이십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강원도 춘천에서 2년차 요양보호사로 계시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시작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께서 몸이 좀 안 좋으셨는데요. 그 원래는 중국 쪽에서 이제 그 관광업을 하시다가 어머니께서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시니까 뭔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되고 돌봐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사실 돌봄이라는 게 마음도 중요하지만 마음만으로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 공부 좀 해야겠다 싶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을 했었고요. 자격증을 딴 이후에는 한국에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지만 또 어르신 한 분 한 분 성심성의껏 챙기면서 뿌듯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을 또 섬기는 것도 하나의 그것도 주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시작하게 된 거죠. 막상 이렇게 또 실전에 투입이 돼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치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하고 나이도 기억을 못하고 식구들이 면회가 와도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럴 때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발이 되어서 섬겼을 때 난 선생님이 제일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또 어르신들도 계시고 음식을 씻기 힘들어 하셔서 그 어르신들이 도움을 드렸을 때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실 때 또 입소하실 때보다 많이 호전되었다고 보호자들께서 인사 말씀을 주셨을 때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레인보우에서 반응이 좀 나오고 있어요. 아, 네. 후반의 도시 춘천 닭갈비 그리고 닭갈비 막국수 빼놓을 수 없어요. 그리고 소양강 처녀. 아, 소양강 처녀. 아, 저 알아요. 그건 아시죠. 네. 맞아요. 그리고 춘천 가는 기차. 이거 김현철 형님 노래라고 하드국 님이 보내주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그, 석병훈 집사님의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르신들을 본인의 부모님처럼 섬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어르신들이 기억을 잘 못하실 때도 있고 또 버럭 성을 내실 때도 있고 아니면 참 아이처럼 말이 안 통할 때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김의 자세로 함께하는 게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시작점이 아무래도 어머니로 시작을 했으니까 또 이렇게 마음을 또 먹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미디어 선교사 미선이를 찾아서 CBS를 통해서 주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동반자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7번째 미선이 석병훈 집사님의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앙 얘기로 좀 넘어가서요.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셨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집이라서 석병훈 집사님은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있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생활이었다고 하고요. 어릴 적 학교에 다녔을 때 친구들과 함께 성탄절 또 부활절에 교회에서 맛있는 걸 나눠 먹은 그 기억이 정말 따뜻하게 남아있다고 하고요. 생각해보니까 아, 이런 때도 있었구나 싶은 즐거운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 때 생각을 하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새벽송을 돌았던 기억도 나고요. 예배 마치고 나서 새벽에 그 소속되어 있는 구역의 식구들 집을 다니면서 찬송을 불러드리면 해당된 그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 댁에서 조그만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답례로 뭐 음식을 받아서 갖고 오고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요즘엔 그걸 못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저는 사실 이런 새벽송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아마 좀 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12월 25일 새벽 정말 생각만 해도 추워서 이게 엄두가 안 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정말 그런가 봅니다 하면서 웃으셨어요. 저도 이렇게 집집마다 간 건 아니고 네. 교회 안에서 그 막 뭐 권사님들 계신 방, 작은 방이나 아니면 뭐 모임하고 계실 때 저희 아이들끼리 가가지고 이렇게 사탕도 받아오고 젤리도 받아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옛날 참 재밌었는데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좀 아쉽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새벽송을 추억하면서 웃으시는 집사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또 성탄절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서 찬송을 하면 웃으면서 냉장고 다 털어오실 것 같은데 너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 그러게요. 지금까지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석병호 집사님께도 이와는 반대로 좀 추웠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네. 2000년대 중반입니다. 중국에서 여행업을 하던 이 집사님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2014년에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대장암 진단이 나왔습니다. 대장암 그 진단을 받았을 때 좀 앞이 캄캄했다고 할까요? 전조 증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술을 위해서 귀국하고 귀국해서 입원, 수술. 수술 끝나고 나니까 대장암 3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다른 곳에 전이가 한 곳에 돼 있기 때문에 6개월간엔 약물 항암 치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술과 담배도 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술과 담배를 깨끗이 다 끊고 관리를 잘 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옆에 주위에 식구들의 많은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함께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 감사할 때가 있었을까.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또 감사한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검진을 받은 2014년부터 이제 치료를 했고 되게 5년이면 완치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완치라고 보고 있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하고 건강관리 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해준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다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아, 아멘입니다. 6171번님이 저희가 선물로 드리는 시니어 프로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귀한 선물 잘 받았습니다. 더 건강하고 힘내서 주님 영광에 힘 보탤게요. 이렇게 문자 주셨거든요. 네, 지금 여러분이 목소리로 만나고 계신 이 미디어 선교사 석병우 집사님이 저희 프로그램에 이 시니어 프로틴을 협찬해 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네,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도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거 네. 볼 때마다 생각이 날 거니까요. 네, 너무나 감사하죠. 네, 복음 전파에 저도 그리고 우리 홍 언니도 조금 더 힘을 쓸 수 있도록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석병훈 집사님의 꿈 앞으로의 소망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셨고요. 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들 만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2개월 전부터 근무를 하면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년 후가 될 것 같은데 1년 후에 공부를 마쳐서 자격증 하나를 또 취득하는 게 하나의 바람이고요. 꿈이라기보다는 계속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며 성실히 생활하는 것. 그다음에 잠시 떨어져 있지만 식구는 아직 중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만나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전화 연락, 그 다음에 영상 통화하는 것 밖에는 연락 방법이 없는데, 함께 만나서 생활하는 게 하나의 바람입니다. 네. 사실 이 인터뷰를 어제 했었는데요. 네. 어제까지는 그래도 좀 희망이 있지 않았을까, 희망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게요. 오늘 또 확진자가 많이 늘어서, 마음이 많이 또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니까, 또 조만간 종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됩니다. 가족들과 얼른 빨리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레인보우 사연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 송정숙님께서, 대장암 힘든 시기 잘 이겨내셔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신 것 같아요. 위기는 우리에게 주님을 더 찾게 합니다. 늘 건강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집사님 멋집니다. 라고 이렇게 응원 문자 보내주셨네요. 맞습니다. 또 대장암이 사실 한국인들이 좀 잘 걸리는 암 중에 하나라고도 그렇죠. 알고 있는데 이렇게 건강관리도 잘 하셔서 잘 극복해주시는 모습 보시면 지금 힘들어하는 분께도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레인보우로는 그냥 섬김으로는 안 됩니다. 기본 성품이 되시는 집사님 칭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의 칭찬받기 마땅하신 분이에요. 라고 이런 응원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주님께서도 아마 함께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27번째 민선이 석병훈 집사님의 이때 이 찬양은 어떤 거예요? 호반의 도시 춘천. 이곳 호수 주변에는 종종 안개가 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개가 들어간 찬양을 들으면서 안개를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떠오르는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그 요양원에서 집까지 거리가 차로 운전하고 한 25분, 30분 거리인데요. 아침에 퇴근하고서 올 때쯤 되면 간혹 그 호수 옆이라서 안개 낀 도로 위를 운전하면서 퇴근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란 이 찬양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가사를 보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야고보서의 말씀이 간혹 생각나기도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안개 낀 도로를 인생길이라 생각하며 조용히 이렇게 운전하고 올 때 보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시간들도 간혹 떠오르기도 하고 앞으로 걸어가는 이 길이 또 안개 낀 도로일 텐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한다라는 이 찬양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아, 아멘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집사님의 퇴근길, 이 집사님께는 약간 묵상의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7번째 미선이 석병훈 집사님이었습니다. 우리 아영씨가 계속 집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는데 정말 좋으시네요. 와, 전 정말 처음에 무슨 방송반이라도 하셨냐고 여쭤볼 정도였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듣고 싶은 목소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길게 들어보시라고 1분 넘게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목소리 좋으면 보통 교회에서 광고 읽는 거를 이렇게 많이 담당을 하시는데 혹시 그거 하시지 않을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해 주신 찬양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하숲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우리 홍아영 리포터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